안녕하세요. 토요 경시입니다. 이번에 제이홉 씨가 컴백을 하셨다면서요. 솔로 컴백을 이렇게 뭐 선언하자마자 바로 갑자기 나왔는데 이미 노래는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. 네. 어떠셨나요? 저는 좋아요. 좋아요? 네. 내가 아까 토요한테 노래를 좀 들려줬었거든요. 맞아. 준비를 하면서 수록곡 이퀄 사인이랑 그 아직 제목을 다 외우지 못했어. 아무튼 방화. 이번 노래 제목은 방화예요. 너가 나한테 수록곡 몇 개를 들려줬었잖아. 저도 사실 몇 개 듣다가 너가 좋다고 한 게 이퀄 사인이야. 아 그래? 저는 노래 있는 타입을 딱 좋아해가지고 막 랩만 막 있는 것보다? 아 사실 근데 비트 있는 것도 사실 좋지. 좋은데 노래 멜로디 위주로 있는 노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자랑스러워. 혼자 이 첫 솔로를 시작 스타트를 딱 끊었잖아. 그래 얼마나 떨렸겠어요. 그러니까 방화라는 영어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나도. 그럼 한번 뮤비를 봐볼까요? 에휴.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멈추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무슨 소린지 안 들린다고 중간에 멈춰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. 이야. 스케일 크다. 이거 진짜 불 지른 거겠지? 오 멋있어. 멋있어. Burn? 야 스케일 진짜 크다 근데. 그러니까. 여기 어딜까? 잠깐만. 뭐야? 왜? 여기 뒤에 분명히 무슨 집 같은 그림 있었지 않아? 어 있었어. 방금 있었는데? 탔어? 없어졌나? 없어졌어? 모르겠어. 나 못 봤어. 소속이 보느라. 다시 볼까? 다시 볼까? 다시 볼게요. 뭐지? 언제 있었냐? 그러니까 갑자기 아 이러면서 타기 시작했나 봐. 탔구나. 오 마이 갓. 여기서부터 다시 재생.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. 야 서서히 다 타네 그냥. 그러니까. 와 이거 진짜야? 진짜지. 야 이거 진짜 딱 봐도 진짜 부리네. 야 이거 그럼 거의 원테이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와. 오! 오! 와, 대박이야.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멈추면서 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? 모르겠어요. 그냥 야, 여기 뒤에 봐봐.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. 야, 사람들이 붙었잖아. 몸에 불이 붙었잖아. 야, 근데 이거 진짜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거야, 이게? 그러니까. 이거 NG 안 내고 찍었어야 될 것 같은데? 어떡해? 다시 볼게요. 멋있다. 왜 이렇게 멋있냐? 근데 너무 끝이 없이 이렇게 바뀌었어. 뭐야? 지금 뭐야? 탄 거야? 이거 불에 탄 흔적이야? 야 진짜 방화를 하면 어떡해. 야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방화를 하면 이미 어떡해. 이미 불이 다 나서 난 뒤에 상태인가? 그런가 봐. 다 탄 상태다 지금. 스킬때쯤 내 흔적들을 보는 거야. 너무 소름돋아. 똑같은데 맞네. 오! 에이! 잠깐만!
진짜. 와, 나 진짜 소름 돋아. 아! 와. 볼게요, 다시. 와, 진짜 대박이다, 이거. 야, 근데 안에도 다 막 부리고 막 타있는데? 그니까. 야! 아이언맨 아니야? 야, 진짜 뭐야, 이거? 야, 너무 멋있어. 그냥 본인 자체가 불인데, 지금? 그니까. 아니, 멋있다가도 나 지금 너무 신기해서 소름 돋아. 아니, 호석이가 이런 걸 했다고? 난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. 너무 멋있긴 멋있어. 근데 나 지금 심오함에 더 소름이 돋아. 와, 너무 미쳤다. 심오해. 야, 잠깐만. 근데 이거 약간 화상 입은 그런 건가? 그래. 나 뭔가 그래 보이잖아. 아니야? 자기 때문에 자기가 타버린 거 아니에요? 뭐야. 무서워요. 타지 마요. 뭐야? 알았어? 야, 아니, 이거 근데 CG가 아닐까? 아니, 호성이가 이런 걸 했다고? 난 믿겨지지가 야, 않아. 아니, 근데 이게 CG면은 말도 안 돼. 야, 이거 진짜 쩐다. 충격적이야. 대박이다. 야, 너무 충격적이야. 무슨 일이야? 그니까. 무슨 일이야? 와, 이 여기 썸네일 이 조그만 게 호석이었다니. 야, 그리고 너무 소름인 게 딱히 장면이 전환되는 게 많지 않아도 맞아, 맞아. 그냥 멋있어. 맞아. 그냥 멋있고 너무 소름 끼쳐요. 너무 소름 끼쳐요. 맞아. 무슨 일이야? 멋있다. 심오가 굉장히 깊어 보이고 의미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일단 원 테이크로 갔을 것 같고요. 맞아, 맞아. 짧은 것 같은데 뭔가 스케일이 크지 않아? 아니, 근데 이 불이 난 진짜인 게 너무 궁금하고. 진짜지 않을까? 호석이 또 엄청난 겁쟁이인데 이런 걸 다 진짜 했을지. 오, 야,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. 그니까. 너무 대단하다. 그래, 난 두 번째 장면이 탁 바뀔 때 그 불에 탄 옷이랑 그런 걸 입고 다 불에 탄 환경에서 맞아. 자기가 다시 이렇게 막 걸어 나오는데? 맞아, 맞아. 이거 누가 해석해주신 분 없나요, 진짜? 난. 화상 입은 듯한 얼굴. 물집 같이. 그 물집 맞아. 나 그냥 I am Groot라고. 물집 아닐까? 난 나무 껍질 같다고 생각했어. 맞아, 맞아. 그거 막 여기 이렇게 상처 나 있었잖아요. 근데 뭔가 그. 맞아. 약간 불? 어. 불이 이 안에서. 그 보여가지고 맞아, 나는 맞아. 그래서 본인 안에서 뭔가 타고 있는 불 이런 느낌 열정? 이런 느낌 막 가사 아까 문득 들어보니까 뭐 박수 칠 때 뭐 떠나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맞아 맞아 이거 진짜 가사도 잘 봐야겠다 여러모로 소름이 돋네요 가사를 키고 볼 걸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랩인데 맞아 아 이게 너무 그 뮤비 장면에 너무 압도돼가지고 가사는 또 따로 봐야 되겠다 맞아 맞아 전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거 활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활동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안 해? 음방이 안 나고 모르겠어 아무튼 첫 솔로 앨범을 끄는 제이홉 씨 아주 축하드립니다 멋있어 멋있어 망관부 해주세요 타팬이 봤을 때도 진짜 멋있었어요 제 새끼는 솔로가 언제 나올까요? 과연 NCT에서 솔로가 나올 수 있을까? 나오지 않을까요?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. 네, 재밌게 봤습니다. 멋있다. 멋있다. 안녕. 안녕.